네, 그럼 지금부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직을 탈환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득표차가 컸는데 어떤 민심이 반영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종훈 정치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예. 분노의 역류다. 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이번에 거의 그 폭발한 그런 그 형국이 이제 된 거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시 그 막판 변수로 기여를 했던 것은 김행 전 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아예 국회에서의 그 약간 일말의 그 사태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정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면서 그런 그 지금 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결국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고 정권 평가인데 정권 심판이죠. 이렇게 큰 차로 전 민주당이 이길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오만함, 실책, 과도한 보수익 지향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강서구민들에게 분노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런 점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표차로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이 졌다. 민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대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이번 보궐선거가 시작 전부터 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론 네. 계속 강조가 됐었는데 결국 이 점이 작용했다고 보신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서구가 이제 갑을병 세 개 선거구가 있는데 모두 이제 민주당 소속이에요,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지형이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이번 선거 결과를 선거지형 자체가 선거 환경 자체가 국민의힘에 불리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만들 또 비판들 이런 것들이 원래 표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평소에 말이 없다가 선거를 통해서 분출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한 지점이 꽤 있었어요. 뭐 개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뭐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무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서구가 선거 지형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아주 혹독한 가혹한 평가다, 중간 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네. 의견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강서구청장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이제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출마자를 내보내지 않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출마를 뒤에서 굉장히 푸시를 한 거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형국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냥 지역 단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개입으로 해서 이게 전국 단위 성격으로 이제 확대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이렇게 참사를 이제 맞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본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그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내년에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보궐선거를 두고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내년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제 그래도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는 또 무슨 일이 또 어디서 어떤 악재가 불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수는 많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보궐선거 승리까지 이제 거뒀단 말이에요. 상당히 반사적인 이익을 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반사적 이익을 본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거 환경 자체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진 그런 상태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거의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리고 이 선거 자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 선거 판으로 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자,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은 이번 그 보궐선거가 내년 그 총선의 전초전이 돼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래저래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해야 될 대목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내년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확산돼 있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런 상황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40%를 잘 못 넘고 있잖아요. 대개 30%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과거 정권들에 비해서 임기 초임을 감안해 볼 때 낮은 지지율임에 틀림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그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수도권이에요. 이른바 이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고 계층별로 볼 때는 이른바 이제 중도층, 무당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나타난 표심이라는 게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특히 집권 세력에 대한 정권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자체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의 하나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표차가 크게 났어요.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특단의 변화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 구도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아까 말씀처럼 워낙 우리 한국 정치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수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양대 정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가 또 시작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 정당이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냐인데 특히 패배한 국민의힘이 과연 환골탈태하고 이 민심의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며칠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행태나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국민의힘이 별로 변화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제가 뭐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저 현재 상태로 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고 내년까지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겠거든요. 정당마다 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교수님. 기본적으로 지금 양대 정당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 뭐 강성 지지층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20%인지 30%가 있는 것이고 중간지대,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얘기하고 뭐 영어로 이른바 이제 흔들리는 표심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스윙 보터, 무당층, 중도층, 스윙 보터 우리가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유권자들을 어떻게 자기네 정당의 지지로 끌어오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려면 보편 타당한 정책, 민생과 경제에 천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과도하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좀 집중한 면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비호하는 데 상당한 당력을 집중한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도 설령 이겼지만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완화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편승하면 민심은 또 회초리를 들 것이다. 결국 양대 정당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는 문제인데 적어도 국민의힘이 더 많이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도 답변해 주시죠. 네. 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도권 이제 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 포함해서 이제 이른바 중원이라고 하는 충청권. 이 지역에서 이제 우세한 정당이 결국은 이제 승리를 가져간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거기에서 핵심은 역시 이제 스윙 보터, 중도층을 누가 이제 더 많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건데 이번 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확실히 나타난 것은 적어도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중도층이 확실히 민주당을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민주당 쪽으로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마 이 거의 총력 질주, 총력 그 전력 투구를 하지 않으면 예. 되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짚어보고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전당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